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쿨러 리뷰. 조금 늦게 가져왔죠? 녹투아에서 나온 NHP1이라는 팬리스 쿨러입니다. 팬리스 쿨러를 근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녹투아에서는 구매할 만한 유저들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제품을 제작을 했겠죠. 제품을 먼저 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투아는 이렇게 위에 부품 박스가 먼저 위에 들어있고요. 본품은 오, 포장이 장난이 아니게 되어있네요. 부속품들은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마운팅 브라켓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버가 들어있네요. 근데 드라이버가 이제 십자 드라이버가 아니고 육각! 녹투아에서 저 이거 넣어주는 거 처음 봐요. 본품부터 먼저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저도 팬리스 쿨러를 처음 봐요. 일반적인 쿨러들은 방열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빽빽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알루미늄 핀 하나도 한 단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두껍게 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좀 얇아요. 보시면은 핀 개수도 별로 없죠? 핀 개수가 13개. 이 핀 하나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 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형은 안 뚫려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 군형이 뚫려 있어요. 일반적인 쿨러 같은 경우는 이게 빽빽해도 팬이 바로 옆에서 바람을 쬐주기 때문에 이 쿨링 성능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팬리스 쿨러는 케이스 안에 있는 뭐 시스템 팬을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쿨링이 없는 환경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효율을 극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거죠. 히트파이퍼 같은 경우는 6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NHD15가 6개를 사용했고 NHU12A가 히트파이프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히트파이프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쿨링 성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히트파이프 개수가 많을수록 쿨링 성능이 대부분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풀리케 도금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품 자체가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구나. 원래 일반적인 쿨러는 가로잖아요, 핀이. 이 친구는 방열판 핀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네요. 글카에서 올라오는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방열핀이 무게가 무거워서 버틸려고 이렇게 설계를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방열핀이 연결된 곳으로도 직접적으로 히트파이프로 열 전도가 돼가지고 이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 뭐 두 개 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호환성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옆이 문제죠. 일단은 넣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공랭코는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높이 자체는 보시면은 전혀 무리가 없죠. 램 슬롯 같은 경우도 지금 튜닝 램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딱 걸려요. 이 G스킬 메모리 하면 걸리겠는데요? 좀 높은 애들은 안 될 수 있다는 걸 염두는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스펙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 쿨러가 스펙상으로 발표되어 있는 게 이제 125W CPU를 굴렸을 때 쿨링이 원활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급 쿨링이 되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 더 이상까지도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팬이 없어서 그런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가장 첫 번째로 할 거는 시네벤치입니다. 일단 기본 세팅으로 돌려볼게요. 피코 같은 경우는 시작했을 때 90도 초반부터 90도 막 중반, 후반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면 케이스 팬 3개, 그리고 후면 케이스 팬 하나, 이렇게 4개만 돌아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상태에서 몇 와트 끝까지 커버 가능한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60와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는 빠르게 안 내려가네요. 170W, 160W 여기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딱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125W에 11900K 얘기를 했다는 거는 순정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아마 TDP를 125W로 제한을 걸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최상급 보드이기 때문에 전력 제한이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풀려 있어가지고 이게 와트수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게 와트수가 내려올 거거든요, 125W로. 근데 안 내려온 걸 가지는 그냥 보드 때문에 강제로 전력 제한이 풀려 있는 상태 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럼 이제 전력 제한을 걸어줘야겠죠? 4095로 자동으로 지금 풀려 있죠? 이거를 125W로 롱이랑 숏이랑 둘 다 제한을 걸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보시면은 피코어가 80도 초반밖에 안 나오고 이 코어 같은 경우도 70도 중반에서 후반 사이 정도. 아까보다는 게임이 좀 줄었죠? 피코어가 클럭이 훨씬 더 높게 가버리면은 온도가 확 올라가는데 이게 전력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코어에서 클럭이 많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
팝던 피코가 클럭이 많이 낮아서 원래 클럭 갭차가 1.0에서 1.5 기가헤르츠 수준으로 많이 갭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클럭을 보시면 피코가 3.7 기가헤르츠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2코가 3.1 수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갭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줄었잖아요. 그래서 피코하고 2코의 온도 차이도 더 갭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25W 지금 갈굴 때는 80도 초반에서 막 더 올라가지가 않네요. 케이스 팬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125W 돌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한 150W 끝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 팬을 빼고 해봐야겠죠? 지금 한 5분 정도 넘게 돌렸는데 전체적으로 10도 정도 오르긴 했어요. 근데 만일에 이대로 계속 돌리면 당연히 온도가 더 올라가지고 125W를 이 쿨러가 커버를 치지 못하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자체 TDP가 있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내부 쿨링이 없더라도 이 케이스 자체가 어느 정도 뭐 통풍이 되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쿨링이 어느 정도로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같이 좀 막힌? 아 지금도 솔직히 근데 막힌 환경은 아니긴. 와 씨 개뜨겁다. 케이스가 찐통인데요? 여기서 이제 쿨링팬을 한 번만 켜볼게요. 와 팬 하나 켰을 뿐인데 이 위에 후끈후끈거리던 게 싹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뀔 수가 있지? 지금 CPU 온도가 80도 수준으로 엄청 많이 낮아졌어요. 팬 하나 켰다고 15도 정도가 떨어졌죠? 저는 펠리스 쿨러, 특히 CPU 쿨러만 펠리스로 다는 거는 왜 다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1도 가지 않아요. 케이스 팬까지 켰었을 거면 이건 펠리스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펠리스 쿨러 용으로 쿨러가 나왔습니다. 펠리스 쿨러인데 전용 쿨러가 나와 있어요. 희한하죠? NH-A12-25 이 펜은 이미 다들 아시죠? 원래 있던 펜입니다. 근데 저소음 버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PWM 자체만 조금 더 저속으로 개조가 된 버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로노이즈 어댑터라고 있거든요. 이게 그 PWM 커브 바꿔주듯이 그냥 펜 RPM을 쭉 떨어뜨려주는 그런 이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반 거 사고 이거 단 다음에 이거 달 필요도 없어. 그냥 바이오스 들어가서 PWM 커브만 그냥 설정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왜냐면 생긴 게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전용으로 해가지고 더 저소음을 위해서 이걸 막 특화를 시켜가지고 제작을 했다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굳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 펜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펜을 장착을 했을 때는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보시면은 250W 급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아까하고는 다르게 시작 온도 자체가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 수준으로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90도 중반 시작했었나? 아 근데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250W급은 NHD15 가지고 와도 안 돼요. 250W급은 순행 중에서도 2열 상급이거나 한 3열 정도는 들고 와야 가능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와트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저소음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무서운 펜리스 세팅으로 가실 필요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요. 펜을 느리게라도 조금이라도 굴려주는 게 성능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초저소음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11900K를 120W 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아 나는 게이밍 컴퓨터를 구성을 할 건데 펜리스트로 구성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초저소음을 한 거하고 펜리스트를 한 거하고 사용을 했을 때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정도급의 고사양 게이밍 컴퓨터를 굴리면 에어컨을 키셔야 됩니다. 그 친구가 초저소음한 PC보다 시끄러운데 뭐하러 펜리스트를 씁니까? 맞잖아요. 아무튼 CPU 쿨러 리뷰를 해봤는데 얼마 전에 눈쟁전자 리프레시하면서 쿨러들 요즘 가성비 좋은 거랑 이런 것들 좀 많이 정리를 했는데 눈쟁이.com 여기 가보시면은 제가 올려놨거든요. 추천 견적에. 네, 추천 견적에 올라간 친구 말고 중에서 와 이거는 해외 리뷰에서만 봤는데 국내에서는 리뷰 같은 게 없는데 이게 진짜 개쩌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적어주십시오. 제가 보고 리뷰를 나중에 한번 하는데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녹투아가 왜 냈을까? 이거 LS 버전을 왜 냈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 A15 애초에 이거 안에 로우노이즈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펜리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람이 바이오스에서 펜속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낼 시간에 140mm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밀릴 거예요?